안녕하세요, 모종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세계적인 기업과 그 기업을 키워낸 작은 도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작은 도시들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는 데 필요한 4가지 조건을 이 로그라고 부릅니다. 기업가 정신, 라이프스타일, 개방성, 그리고 세계화를 의미하죠. 앞으로 소개해드릴 기업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바로 도시 경쟁력에 기초합니다. 각 도시마다 도시의 특성을 바탕으로 탄생한 세계적인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에게 친숙한 커피 브랜드죠. 스타벅스와 시애틀입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시애틀일까요? 왜 시애틀에서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왜 시애틀에 계속 남아있을까요? 이 질문이 제게 흥미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시애틀은 미국의 중심 도시가 아닌 지방의 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중심지가 아닌 시애틀이 어떻게 현대 도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스타벅스를 배출했을까요? 서울 중심적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 이 답을 찾는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는 지역경제 발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 로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지역문화와 기업가 정신의 결합입니다. 저는 스타벅스의 창업에 시애틀의 지역 환경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는 커피 문화를 파는 기업이죠. 그런데 창업 과정을 보면 시애틀의 커피 문화가 오히려 스타벅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원래 스웨덴 주방기기를 수입하던 뉴욕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엄청난 물량의 커피 기구를 시애틀의 작은 가게에서 주문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슐츠는 직접 시애틀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애틀에 간 그는 원두를 로스팅하여 핸드드립 커피를 파는 전통 커피 가게에서 그 커피를 마시고 다른 세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커피의 미래라고 생각했고, 그 즉시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벅스 티 앤 스파이스라는 이 가게의 마케팅 디렉터로 입사합니다. 슐츠는 몇 년 후 독립해서 이지오날레라는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다가 모기업 스타벅스 티 앤 스파이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스타벅스는 1987년에 시작됐지만 그 전부터 시애틀은 커피 문화의 중요한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지역 문화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시애틀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애틀에서 커피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시애틀은 비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1년 내내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뜻한 차와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발전했고 커피 선호도가 오래전부터 높았습니다. 시애틀의 기후 덕분에 비와 커피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카페를 선호하는 문화는 시애틀이 여유와 여가를 즐기는 도시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애틀 사람의 일상 속에 커피는 큰 부분을 차지했고, 이는 시애틀만의 라이프스타일이 된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시애틀의 커피 문화를 자사 브랜드에 접목시켰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커피와 문화를 통해 시애틀 사람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도시 분위기만이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타벅스를 성장시킨 시애틀의 문화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역사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독립 정신입니다. 어쩌면 상반되어 보일 수 있는 이 두 모습이 시애틀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유지시켰습니다. 시애틀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시애틀의 주요 관광지인 파이오니어 광장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1960년대 도시 재개발 계획으로 이 광장은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파이오니어 광장과 주변 60개의 건물과 공간은 시애틀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다. 시애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바로 지미 핸드릭스와 너바나입니다. 시애틀의 문화적 독립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대중음악인데요. 세계적인 뮤지션인 지미 핸드릭스와 너바나는 이곳 출신으로 자유분방하고 저항적인 음악의 선구자였습니다. 시애틀 사람들은 그들을 대단히 사랑할 뿐만 아니고 거리 곳곳에서 그들을 기념합니다. 시애틀 센터에 세워진 음악체험박물관에 가면 그들의 음악이 시애틀 시민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음악체험박물관은 독특한 문화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대중음악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 문화와 라이프스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애틀 시민의 노력과 고유의 독립정신은 시애틀의 발전 과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시애틀은 또한 개방적이고 세계화된 도시로 유명합니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주인공 탐 행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장소로 시애틀을 선택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시애틀에 사는 주민의 41%는 외지인입니다. 그중 28%는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해온 사람들입니다. 하워드 슐츠처럼 외부인이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여 성공하기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스타벅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문화 덕분이겠죠.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의 힘은 가히 놀랍습니다. 지역 특유의 문화,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은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합니다. 스타벅스의 경우처럼 세계적인 대기업을 탄생시킬 수도 있고 문화,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라이프스타일을 녹여낸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